자, 이번엔 치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치수를 넣어봤을 때, 자, 그냥 보겠습니다. 이쪽 밑에 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주석에서, 자, 체인 치수를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쭉뺀 다음에, 작성. 자, 이 치수 작성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그, 도면 기초 항목 해가지고, 일단 거기 가서 제대로 일단 보고 오도록 하세요. 자, 일단 보면은, 와, 이게 뭔가 많이 틀려요. 그죠? 이거 완전히 틀립니다. 생겨먹은 게. 그리고, 여기 또 해도 50 있죠, 뭐야? 120인데? 아, 135. 이게 모양이 틀어졌네요, 그죠? 120인데 135. 제가 뭘 바꿨나 봅니다. 들어가서, 자, 녀석에, 자, 기준 구성 요소 열기를 해가지고, 약간 좀 도면 중급을 하다가 왜 일로 샜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것도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자, 어디 보죠. 본체 선택을 해가지고, 녀석. 아, 업다운 플레이트네요. 돌출 14번, 돌출 15번, 돌출 16번. 여기가 문제겠네요, 여기가. 여기서 100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150이 아니라 또 120. 아, 135가 됐죠? 120이 135가 됐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5mm가 좀 짧아요. 좀더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115 바꾸고 스케치 마무리. 그래서 위로 살짝 올라오게 해서 여기를 바꾼 다음에 저장함 하라고 여기로 간 다음에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자, 여기가 왜 이렇게 툭 잘린 채로 업그레이드가 됐냐면은 요거 때문이에요. 자, 업다운 리프트 어셈블리를 가가지고 요 부품만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다른 부품, 여기 조립된 다른 부품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업데이트는 이미 자동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 부품 연결도 다시 됐고요. 서포트 가이드로 다시 간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아, 자, 구멍 연결을, 자, 스타일 디자인 엑셀에서 사용해 편집해가지고 위치를 재지정을 한 다음에 됐죠? 저장 한번 해주고, 자, 서포트 가이드로 넘어오면은, 자, 부품도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얘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그러면은 닫고, 얘도 닫고, 자, 업다운 리프트 어셈블리도, 자,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대로 됐죠, 일단. 그리고 자, 이 부품의 치수를, 자, 형식을 맞춰 보도록 합시다. 관리 탭에 스타일 편집기로 넘어가 가지고 자, 치수에서 일단 현재 기본값 ISO가 쓰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현재 자동차용 치수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새 스타일 해서 로컬 스타일 이름을 현재 자동차용 치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첫 번째로 어디부터 보느냐? 여기에 그 45.00인데 45, 45,00이 돼 있었죠. 이 콤마는 십진 표시기를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소수점 이하가 0이면은 표시가 안 되게끔 하려면, 자, 후행제트를 체크를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이쪽 두 개를. 그런 다음에 종료 버튼을 누르면은 깔짝. 자, 그러면, 왜안 바뀌었을까? 그죠? 콤마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자, 왜안 바뀌었냐면, 우리가 스타일 편집기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는데, 자, 요런 스타일을 만들면 뭐예요?
요거를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겠죠.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객체 기본값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객체 기본값이 자, 여기 도면에는 모든 형식들을 모아서 여기다 갖고 있는 건데 요것도 새 스타일 해가지고 얘도 현대 자동차 이름을 하나 용으로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현대 자동차용을 이 현대 자동차에서 객체 기본값이 써야 됩니다. 여기 자동으로 쓰게 해놨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현재 자동차용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자, 모형부 객체가 아니라 치수 객체를 객체 스타일을 전부 다 현대 자동차용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원점 지시자는 치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원점 지시자는 여기 지시선에서 따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 여기서 지시선을 일반 ISO를 해가지고 얘를 현재 자동차용으로 하나 또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요 현재 자동차용을 객체 기본값에서 얘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이고, 이거 실수했네. 여기서 하는 게 아닌데. 현재 자동차용 여기 들어가서 이거를 현대 자동차용으로. 그런 다음에 종료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스타일 편집기란 것은 자 여기 항목만 하나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치수에서 이런 항목을 하나 만들잖아요. 이 항목을 객체 기본값에서 각각의 객체에 적용한다고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객체 기본값을 이 현대자동차 여기서 쓰게 하고 마지막으로 표준에서 활성화를 얘를 활성화하느냐 얘를 활성화하느냐 그것을 차이점을 둬야 됩니다. 만약에 기본 표준을 활성화를 두 개, 얘를 활성시키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여태까지 했던 거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작성되는 것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자, 돌아오게 돼버리죠. 자, 이제 여기 있는 자, 각각의 색깔과 크기와 모양을 맞춰보도록 하죠. 먼저 자, 치수의 선의 색깔의 크기인데요. 선의 색깔인데 자, 치수에서 현대 자동차용 치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보조단이 요금됐고요. 화면 표시. 자, 화면 표시에서 보면 선. 선의 유형은 도면층별로 되어 있고 색상이 여기 있죠. 여기서 색상을 빨간색으로 놓게 되면은 선의 색상은 빨갛게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는 종료자인데, 종료자의 종률은, 자, 화살표의 종률을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화살표의, 자, 여기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는 다음과 같이 2.5하고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맞추려면, 3의 1로 돼 있죠. 그래서 이 크기도 3에 1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체인 종료자라는 것은 여기 내부 체인인데 점을 하시려면 점을 하시고 아니다. 나는 내부 체인도 화살표로 하겠다. 그래서 화살표로 하시면은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이 화살표도 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인벤터에서 참 괜찮게 잘 되어 있어요. 다른 3D 캐드는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부실하게 되는데 바로 치수선의 각각의 크기 간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모델 끝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요 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화살표 끝에서 튀어나온 요 치수가 얼마인지 이것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오토캐드에서 스타일에서 보면은 기호 및 화살표인가 아, 선 여기에서 뭐 치수선 너머를 연장 원점에서 간격 기호기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기준선 간격 다 나와 있는데 여기 값들을 참고해 가지고 여기에 똑같이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 1로 맞춰 버릴게요. 요거는 D하고 E 부품 간격 요거 띄우기는 그 자동 치수를 할때 적용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다지 뭐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자, 텍스트로 넘길게요. 텍스트에서, 자, 1차 텍스트 스타일은, 자, 기본적인 이 텍스트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 텍스트 스타일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공차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이 텍스트 스타일은 우리가 이미 아까 지정을 해놨었죠? 자, 치수 문자를 선택하고, 공차 텍스트 스타일은 치수 문자하고 똑같이 둬가지고, 크기만 다른 크기로 둘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공차 텍스트를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따로 지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뭐 여기서 더갈건 없어요. 그 옆에 거는 방향을 선형을 이렇게 두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두느냐, 지름 치수는 뭐 이렇게 두느냐, 여기 꺾이는 게 낫겠죠? 여기는 이렇게 두느냐, 반지름도 이렇게 두느냐, 반지름도 이렇게 두느냐. 자,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차 부분은 요거는 기본 공차를 어떻게 넣을까 하는 건데, 기본 공차는 일단은 공차 값이 아무도 없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 공차는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옵션은 각각의 화살촉이라든지 치수 보조선이라든지 지름 치수에 대한 형식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한 번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및 지시선.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종료 버튼을 눌러서 나오면은 다음과 같이 치수가 여기하고 같게 변하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설정으로 똑같이 했는데 왜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이는 게 틀리지? 그죠? 틀려 보여요, 실제로. 그런데 이것은 오토캐드 프로그램에서의 그래픽 특성하고 인벤터에서의 그래픽 특성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이 도면을 나중에 오토캐드 파일로 넘겨가지고 오토캐드에서 파일을 열어보면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나옵니다. 이거는 단지 그래픽 특성의 차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심지어 여기서 출력을 한 거하고 여기서 출력을 한 거하고 나중에 종이로 출력된 걸 비교해 보면 둘이 똑같이 나온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치수를 맞췄으니까 각각의 치수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치수를 넣을 때마다 그 여기 치수 편집 확인창이 뜨는 게 귀찮으시면은 작성 시 치수 편집을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치수선하고 서로 잘한 여기 줄이 맞지 않을 때는 자, 맞추고 싶은 것을 쭉 선택해가지고 여기다가 노란 점을 링크 시킨 다음에 탁 놓으면은 서로 이렇게 줄이 맞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을 맞춰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각각의 치수를, 자, 각각의 치수를, 자, 이렇게 놓으면 되죠. 연속된 치수 넣기 귀찮으실 때는 체인 치수를 많이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체인 치수를 이용해가지고, 자, 그럼 여기하고, 일단 기본적인 치수는 똑같이 입력이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공차 넣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구멍 및 스레드 치수 넣는 법에 대해서 자,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